네, 2023년 4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잔인한 달 4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에 지난 3월 달에 이재명을 향하여 잔인한 4월이 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잔인한 4월이 이재명한테 덮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승찬, 정래구, 송영길의 오리발. 부승찬, 정래구, 송영길의 오리발을 이것을 아들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됐다가 취소된 사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 법안을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이제 이유가 확실해졌습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정할 때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다녀갔다라고 주장했던 부승찬 민주당 정권 시절의 국방부 대변인. 내가 누구 명예를 훼손했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 나는 천공이 관저 개입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관저에 다녀갔다 정도만 얘기했다.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라고 오히려 대들었습니다. 그는 제목이 뭐였죠? 참 제목도 그렇게 달아놓고서는 그 책에서 천공이 서울 한남동 공간을 다녀간 사실을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이 나한테 알렸고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많이 떠들었었죠. 천공 의혹을 일으켜서 아주 시끄럽게 했습니다. 제2의 청담동 게이트처럼 시끄럽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 CCTV를 복원해서 다 풀어보는 소동까지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내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은 얘기해요. 수사가 미비하다. 나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대통령실이 나를 형사고발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얘기 제 얘기 다 해도 되나요? 그럼 나도 어디 가서 민주주의 국가니까 부승찬 그래도 되겠네. 웃기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이건 옳지 않죠. 정성호 친명계의 좌장격이죠. 이재명계의 대표격이죠. CBS 라디오 출연해서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될 때 그 캠프에 돈이 한 1억 원 뿌려졌다. 의원들한테는 300만 원씩 뿌려졌고 두 번 받은 사람이 있으면 600만 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1억 원 되니까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10대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영길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대밖에 안 되니까 무죄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똑같네. 부승찬이 하고 똑같네. 자기가 말하면 민주주의에 의해서 무죄가 되고 남이 얘기하게 되면 버럭 대들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순신 씨는 국회에 나와서 뭐 증언하라고 민주당이 난리잖아요. 정순신 씨는 지금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문제는 그의 아들 문제입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책임지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송영길계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고 그러고 하니까 송영길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웃기잖아요. 실무자의 10대 수준이다. 근데 10대를 왜 강래구가 다른 사람한테 모아서 갖다 주지? 10대를 하려면 송영길이가 되든지 해야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월달 전남 남원 운봉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그 출마한 사람이 조합원 집을 찾아가서 10만원, 30만원 돈목도 돌렸다가 돌린 운동원이 구속됐습니다. 2018년 경북지역 군수선거에서는 10명한테 200만원 건넨 혐의로 한 사람당 20만원이죠. 구속된 적이 있고요. 대구시의원은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와 귀금속 나눠줬다가 역시 구속됐습니다. 이게 뭐 식대라고 해서 몇백만원이라고 몇십만원도 안 봐주네.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2,400장. 그럼 얼마야? 한 장당 한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제공했다고 그래서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 주고 식대니까 봐주라? 아니 음주운전도 술 한 잔 딱 마셨어도 어느 수치 이상 나오면 다 잡아놓잖아요. 만 원 받았어도 공무원은 뇌물은 뇌물이고. 이렇게 되자 이 정 의원이 참 자기는 감옥 안 가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성호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형처를 추측하며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 야,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는 과정, 이게 사과 같은데 이거 사과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를 추측해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실수가 있었다. 그 부끄러운 사안으로 민주당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실언을 한 저의 불찰을 반성한다라고 싹 빠져나갔습니다. 송영길 씨는 지금 뭐 파리에서 기자회견 하겠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면 본인이 아주 십자포화를 맞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강내구 씨가 소환이 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두 번째 벌써 받았습니다. 이 돈을 한 1억 원 가까운 돈을 어디서 만들었냐 그랬더니 대전 지역에서 만들었는데 대전 지역에서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이 사람이 출마할 것도 아니고. 그 강내구 씨는 이정근 씨한테 이 돈을 전달해 주면서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 대의원 및 권리당원으로 포섭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했답니다. 그게 어디 녹음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강내구가 이 지역본부장들에게 돈을 나눠준 사실을 송영길한테 보고하자 송영길이 잘했다라고 격려하는 그런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답니다. 근데 송영길은 왜 안 들어와? 이제 강내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되면 송영길은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니까 이 민주당 사람들이 너무 해먹은 게 많으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니까 그렇게 검찰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니까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거죠. 도둑이 제발 저랬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4.19 행사장에 가서 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기꾼. 지금 우리나라 사기꾼이 참 많죠. 정치 사기꾼들. 독재와 전제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란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썼죠. 그러나 전체주의고 독재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도 참 치사합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지금 이재명 씨는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었죠. 자기 부인이 초밥 사 먹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때는 자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정순실 씨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 의원들이 달라붙어서 씹어대고 있어요. 공직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안 갔으니까 이제 자기들 봐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인규 씨가 쓴 책은 처음에 막 벌떼같이 공격하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지들이 할 말이 없거든. 팩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남 하는 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지. 하더라도 좀 톤을 낮춰야지. 이러한 민주당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인 집단이라고 보고 용인을 해야 될까요? 저는 민주당은 무조건 폭망하고 분당하고 쪼개져서 새롭게 야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좌파 부정부패와 연결된 그런 세력은 안 된다.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다시 정통 야당 만들어야 됩니다. 인천 김성수로 시작된 한민당이 이렇게 좌파한테 부정부패 세력한테 점령당한 거는 모욕입니다. 이 주사파 세력들, 이 민주당의 주사파 운동권들 많죠. 이 자들은 일단 걸리면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잡혀다가 증거 있으면 형량 안 받게 다 시인합니다. 나온 다음에 또 부정합니다. 옛날에는 자기 책임지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나는데 도의적 책임을 안 지는 사람, 그때만 진다고 또 바뀌면 다 도로 안 물러나는 사람. 참 비인간적 명예심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재명도 그렇고 제가 매일신문에 잔인한 사옥이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4월달이 이재명한테는 대표자리에 있지만 잔인한 사월입니다. 이제 송영길이 들어와서 코너에 몰리면
그는 또 누구를 물건들어줘야 될까요? 민주당 참 안타깝네. 차라리 이낙연으로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교체했으면 낫을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